예, 시리아의 산악 마을 마다야라는 곳에 사는 한 소년의 모습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 참혹할 지경인데요. 시리아 정부군이 이 지역을 6달째 봉쇄하면서 주민 4만여 명이 이 소년처럼 출구 없는 지옥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이로 정규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맹물에 가까운 수프와 배추잎, 한창 먹고 뛰어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습니다. يا عمو قديش صار لك بالاكل؟ 7 ايام. قول والله العظيم. والله العظيم. 갓난아이의 먹일 우유마저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هلا شو عم تشربي لك كان؟ ماي وملح. لا حول ولا قوة الا بالله. وفوت ما عندك فوت؟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24km 떨어진 산간도시 마다야의 상황입니다. 반군 지역인 마다야는 6개월째 정부군에 완전 포위되어 있습니다. 주민 이탈을 막는다며 마을을 봉쇄해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말 그대로 출구 없는 지옥으로 변해가면서 주민 4만여 명이 아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شفنا كثير مأساة العالم في ناس عم تذبح القطط وعم ياكلوا الحش في ناس قاعدة على الزبالة عم تاكل 지난 두 달 사이 유아 6명을 포함해 67명이 굶주려 숨졌고 탈출을 시도하다 30명이 사살됐습니다. 보다 못한 유엔이 구호물자를 보냈지만 한 달 버티는 게 고작입니다. 마다야와 같은 처지의 시리아 주민만 40만 명입니다. 오는 25일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휴전을 논의할 회담을 열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휴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